하루 1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오가는 인천국제공항에 실감 콘텐츠 미디어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전시물들을 실제처럼 느껴보도록 하는 예술 향유 공간에 유은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K-POP 스타의 공연이 한쪽 벽면을 꽉 채우고 다른 벽면엔 어린이들이 그린 비행기가 떠다닙니다. 발 아래엔 생생하게 움직이는 인천공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실감 콘텐츠 미디어 전시관 비비드 스페이스입니다. 입출국할 때만 오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미디어 아트도 경험해보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 부분도 있고 또 되게 재미있습니다. 오늘 개관한 비비드 스페이스는 공항 내 운영을 멈춘 영화관을 예술 공간으로 다시 꾸민 겁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장소를 제공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신기술 영화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콘텐츠를 접하고 경험하면서 더 많이 있게 삶이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상영관의 신규 작품 두 종과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을 받아 제작된 우수 작품 10종이 상영됩니다. 특히 우수 작품은 아르떼 뮤지엄과 보문 이즈미드 뮤지엄 등에서 먼저 선보이며 공인받았습니다. 공사는 비비드 스페이스 개관을 통해 항공 서비스를 넘어 예술 향유 공간으로 발을 넓힐 계획입니다. 저희 공항에 오시면 언제든지 여행객들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아주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미술품 수상고관리과 함께 오는 2025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부지 내에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며 예술이 있는 세계적인 공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